ongoing thing. Bartholomew Test 1회 이거는 동사고, 본인들 이름 여기다 적고, 여기다가 적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제들 하나하나 있죠. 이 하나하나에 각각 본인 어떤 그 동글뱅이하고 X표 해가지고 채점해서 최종 점수를 뭐 여기다 적든 적어서 우리 구글 그 클래스 있잖아. 거기다가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서 이제 뭐 점수도 저도 적고 여러분들 관리할 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대충 풀지 말고. 자, 일단 PDF로 이게 저장하다 보니까 약간 잘린 게좀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 교재는 뭐, 여러분들 문제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풀면 됩니다. 여기 자동사에는 뭐가 없다. 그러므로 뭐뭐뭐가 불가능하다. 자동사에는 목적어가 없다. 그러므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The book lays냐 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lay라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lie라는 동사는 1형식이랑 2형식이 둘다 있는 자동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뒤에 부사나 아니면 뭐 형용사, 부사 또는 형용사 요런 것들이 나오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오픈은 형용사죠. 그래서 답은 라이즈가 된다. 자, 하나하나 채점해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His brothers 해놓고 apologize냐, apologize to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 할 때는 apologize to예요. 됐지? 자, 3번. All of the students 해놓고 participate냐, were participated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봤는데, 이거 알잖아. 방금 했네 위에. 그치?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BPP 안 돼요. 그래서 be participated라는 말은 없다. 즉, participate가 동사다. 답이다. 4번. 그 다음에 what would happen if the internet stopped? 여기서는 이제 뭐 물어보는 거야? stop이라는 타동사가 to 부정사를 갖고 오냐, ing를 목적으로 갖고 오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얘는 일단 stop이라는 동사 뒤에는 둘다 가능하죠. 이때 이 ing가 이제 무엇뭇을 멈추다, 이거고,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대체 여기까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는 지금 인터넷이 멈추게 된다면 뭐야? 작동하는 것을 멈추는 거겠죠. 대체 작동하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넘어갑니다. 자, 전체 다 지워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If the syrup and jam taste 나왔네요. 이 형식 감각 동사. 그러므로 sweet. 너무 쉽다. 6번. she resembles냐, resembles with냐 했는데, resemble은 타동사예요. 뭐뭐과 뭐 누구누구와 뭐 비슷비슷하다, 닮다. 아무리 누구누구와라는 말을 쓰고 싶어도 resembles밖에 안 됩니다. 7번. 자, 4번을 맞았는데 7번을 틀리면 공부가 좀덜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 둘다쓸수 있잖아, 둘 다. 다만 remember 다음에는 둘다쓸때 얘는 과거 뉘앙스고 얘는 미래 뉘앙스. 여기 뒤에 보니까 너를 어디에선가 옛날에 한번 정도 만났던 거나 기억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과거 표시잖아. 과거. 그렇기 때문에 답은 seeing으로 가면 됩니다. 됐지? 자, promise 이것도 그냥 외우면 돼요. promise to 부정사입니다. keep은요, keep ing. delay, ing. 여기는 3형식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누구 쓸래? 이거 물어보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postpone ing입니다. 그치? 3형식 자리에 목적으로 to 부정사 쓸래? ing 쓸래?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암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8, 9, 10, 11번을 틀렸다면 조금 암기가 덜돼 있다는 소리예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다음 문장은 모두 틀린 문장이다. 자, 볼게요. 틀린 부분 올바르게 고쳐라.
Life is existed. 이건 안 되죠. 왜요? exist는 자동사. 즉, 목적어가 없다. 즉, 수동 불가다. 그치? 그래서 답은 is existed를 exists.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2번. The man strongly object 자동사. object 2죠. 그치? 3번. He depends on. 여기 요 부분은요. depend가 자동사. 얘가 전치사. 얘가 목적어야. 세상에 자목전이 어딨어? 자전목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depend on her. 물론 이제 스위치 맞춰야겠죠. 자, 넘어갑니다. 4번 I lay down 했는데 lay의 과거형, 이 타동사 lay의 과거형이 laid예요. 그럼 당연히 얘도 타동사 출신이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아무리 봐도 뒤에 on the bed 전명구 쓰레기고 down도 당연히 부사죠. 그러므로 lay가 틀렸구나. 그럼 이 lay를 어떻게 붙이면 돼? lie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게 lay네요, lay. 그래서 얘는 lay down으로 가면 됩니다. 그치? 이것도 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People need an alive. alive는 자동사. 전치사 at 같은 거 쓰면 좋겠지? 넘어갑니다. 6번. Many train and car crashes. 주어. are occurred. 안 돼요. 요거 안 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 그러니까 occur. 됐지? 주어가 단순이, 아, 복수니까 굳이 occurs 처리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마찬가지로 approach는 우리나라 말로 누구누구에게 접근하다. 에게 접근하다라고 해석이 될지언정. 그래도 to를 쓰면 안 돼요. 그냥 타동사입니다. 이거 삭제. 8번.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일단 이 동사를 알아야 돼. 자, inform. 몇 가지 동사 한번 리뷰해 봅시다. remind, assure, convince. 얘는 뒷구조에 A of B의 구조를 취해야 돼. A of B. 자, 절대로 에게 을의 어순이 들어간다고 해서 AB 이렇게 때릴 수는 없다. 사형식은 없다. 사형식은. 그러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ourselves가 A고 어차피 thoroughly는 부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The problem이 B야. 우리 자신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이제 of를 여기다 써야겠지. 그치? 9번. Do you want to know? 너 알고 싶니? 말이야. 뭐를 알고 싶냐? 뒤에 봤더니 why everything you did turn out wrongly라고 나왔어요. 자, 문장이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싹 지울게요. 자, 다시 갑니다. No가 타동사고요. 타동사의 목적으로 wrongly까지가 전체 목적어야 이건 일단. 그리고 이제 why절 이하에 다시 한번 everything이 주어. 그 다음에 turnout이 동사. 자, turnout은 뭐뭐으로 판명나다. 이렇기 때문에 이형식이에요. 즉,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지 부사가 나올 수는 없어. 그러므로 지금 일단 얘가 틀린 건 맞습니다. wrongly가 아니라 wrong으로 가야 돼요. wrong. 어쨌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그럼 everything you did turned out.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정확히는 안 배웠지만 여기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아는 분들은 뭐알수 있으면 알면 좋고, 몰라도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턴아웃을 보고 롱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게더 중요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답은 이 형식 뒤에는 부사를 못 쓴다. 넘어갈게요. 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I was reading a magazine. 여기까지 문장 끝. 뭐야, 매거진을 읽고 있었어요. 언제? 내 동생이 내 방에 이제 들어오다라는 뜻이야. 분명히 들어오다. 근데 웃긴 건 enter into는 들어오다는 뜻이 없죠. 이거는 enter into 명사하면은
명사를 시작하다지. 뭐 사업다 일을 시작하다. 이럴 순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뭘 써야 돼, 그러면? into를 지워야겠지. into 지우면 되죠. enter my room.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we are opposed. 또뭐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왔어. 자, 일단 oppose가 반대하다라는 타동사고요. object가 반대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야. 그래서 전치사 붙여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동의어가 뭐냐면 be opposed 해요. 됐지? 여기 뒤에 다 이제 목적어 들어가겠지. 됐지? be opposed to. 요거 얘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 be opposed 다음에 뭘 써야 돼? to를 넣었어야겠지. 아니면 are을 지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2번. discuss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라고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됩니다. 이거 왜? 타동사니까. 자, 13번. Wendy doesn't mind. 이것도 타동사 mind는 뒤에 동명사 취하기로 되어 있다. 패잉. 자, 이거 지울게요. 14번. 자, driver stops. 드라이버가요. stop helping 했으니까 이거는 돕는 것을 멈추다지. motorcyclist,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는 걸 이제 안 하는 거야. 뭐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말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는 것을 멈췄어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사람이야? 부상당한 사람이야. 대체 하지만 그는요, was fined. 이 fine이라는 게 벌금을 물리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동태 맞죠? 그는요, 벌금이 물려졌어요. 그 장소에서. 이유가 뭐야? For parking illegally. 뭐야?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벌금을 물린 거야. 그럼 뭐한 거야? 돕기 위해서 멈춘 거겠죠. 불법 주차를 했으니까. 됐지? 그래서 to help.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15번. 자, we are here. 문장 끝. To provide the public. 자, provide는요. A with B가 있고, A to B가 있어요. 또는 A for B. 물론, 이게 사실 얘가 얘고, 얘가 얘인데, 그냥 어차피 앞에 나오는 걸 무조건 A로 잡을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고 A to B는 A를 B에게 제공하다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더 public이라는 단어는 대중들이거든. 대중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with를 써야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3번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가봅시다. 4번. 이제 약간 좀 편해졌지? 이거 하기 전에 몇번 연습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엉망이야. 어쨌든, 자, 갑시다. 자, the secretary. 자, 비서겠네요. 비서가 뭘 했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from her seat. 전면부 쓰레기야. 그리고 왼절, 또 쓰레기적이에요. 누가 봐도 여기는 그러니까 자동사를 써야지. 자, 그래서 raise는 타동사니까 안 돼. raised도 타동사니까 안 돼요. 그럼 rise냐, rose냐. 얘는 현재형 동사고, 얘는 과거형 동사야. 자, 그럼 이제 둘다 되는데, 얘는 뭐가 있느냐. 여기 왼절 안에 보니까 디렉터가 came in 했대. came in. 과거네요. 동시동작일 테니까 당연히 과거로 쓰는 게 맞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번. attend, 타동사예요. 어디 어디를 참석하다. 가다, 참석하다. A번. attend to는 주의 집중하다. attend in이나 attend at은 없습니다. attend on은 돌보다. 넘어갑니다. 3번. he is considering. consider는 타동사로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구나. 답은 A번.
4번. Many people are trying to buy a house. 많은 사람들은요, 집을 살려고 막 노력해요. 뭐 이전에? Consumption tax라는 건 소비세죠? 소비세가 내년에 뭐 하기 전에 이 말이야. 그럼 일단 내년, 이 next year는 부사니까, 여긴 자동사 써야겠네. 근데 하나 더 있죠. 수동태를 써도 괜찮잖아. BPP. 됐죠, 여기까지? BPP를 써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rise. rise는 PP형이니까 동사 아니고요. raise는 타동사니까 안 돼. is raised. 수동태 맞죠? 타동사의 수동태. 그러니까 괜찮네요. 자, 그럼 이제 둘다 답인데, 소비세가 오르는 게 맞냐? 올라가시면 당하는 게 맞냐?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세가 오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동사를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소비세는 어쨌든 간에 지가 뭔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지는 거긴 하거든? 수동태가 틀린 건 아니야, 절대로. 그럼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주어가 단수라는 게 문제죠. Consumption tax. 그러니까 여기 얘가 답이 되려면 이게 있었어야 돼. 탈락.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5번. Approach도 했네요. Approach는 타동사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2가 들어갔는데, 이 2는 앞에 있는 the first가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spacecraft. 그지? 그래서 명사라는 소리고, 명사를 꾸며주려면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안 돼요. 안 되고요. D번, C번 안 되고, A번, B번 괜찮은데, 다만 타동사를 써야지. B번. 6번 갑니다. What did you hear last night? 어저께 무슨 소리 들었어? I seemed. 자, seem이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누구도 되게 자주 갖고 나온다. 투부 동사도 되게 자주 갖고 나온다. appear도 마찬가지고요. 그치? 그래서, 일단 안 되는 아이들 지워버리면, 다안 돼요. 다안 돼. 답은 C번밖에 안 됩니다. 자, 7번. It is prohibited by law. 자, it 다 주어고, 투부 동사가 진주어야. 어쨌든 일단 이렇게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메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어떤 걸 소포로 보내다, 우편 보내다 이런 거야. 법에 의해서 투부정사하는 게 금지되어진 거야. 투부정사가 뭔데요? 파스포스트라는 것은 뭐 우편물 꾸러미 정도가 되겠죠. 자, 우편물 꾸러미를 통해 뭐를 any merchandise 어떤 물건들을 보내는 거. 대체 그것이 뭔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대. 그럼 우편을 못 보낸다는 소린가? 어떤 소포를. 그게 아니라,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That are proved. Prove, 이 형식. 뭐뭇으로 판명나다. 당연히 뒤에 형용사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답은 B번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운송 중에 위험한 것으로 판명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물건들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모든 물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넘어갑니다. 5번. 다음 그래프 주친 부분. 자, if you want to know thousand ways. 됐지? 만약에 네가 천 가지의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말이야. 뭐를 modify. 됐죠, 여기까지? 자,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이건 쓰레기고. Just ask girl. 그냥 한번 이건 명령법. 소녀들에게 물어봐. 됐지? 어떤 소녀들이냐면은 그것을 입고 있는 소녀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즉, 땡땡. ties, 넥타이는 can be earned. 당연히 wear가 타동사니까 수동태로 be earned이라고 쓰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또는 타이트하게 매줄 수 있는지. 그리고 skirt가 can be risen이라고 나왔어. 아, 안 되네요. 뭐, rise잖아. 절대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됐지? 자, 그래서 답은 B번, 아, D번. 뭘로 써야 돼요? 라이즈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스커트가 올라갔다.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아니면 can be raised. 이것도 괜찮죠. 어차피 뭐 뒤에 목적 없는 건 매한가지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맞지? 오케이.
자, 2번. If anyone would like to prepare illustrations for the classbook.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만약에 누군가가, 이 classbook이라는 건 교재겠죠, 교재. 교재를 위해서 illustration이라는 건 삽화겠죠. 삽화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I will him, provide him, provide a, 그에게, 종이와 페인트를 주겠다 이 말이고 제공하겠다 이 말이니까 여기에 A with B가 돼야 됩니다. A with B. 자, 3번. When he graduates from 자동사니까 넘어갈게요. 4번. After sitting on your feet for some time. 됐지? 몇분 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이나 무릎 꿇고 앉아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무릎 꿇고 앉아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이후에 it now feels numb. 감각이 없대. When this is happened.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발이 잠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지났다. 뭐 이런 소리겠죠. 어쨌든 간에 is happened. 이거 자동사. 자동사는 뭐 하는데? 수동태 불가능해. happens. 5번. economy, 경제의 불확실성은 물론 is precisely why.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뒤에 보니까 is, exist라고 나왔는데 이런 말은 없다. 왜요? exist는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된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is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The ground felt so smoothly. 이것도 여기에 포인트가 이거네요. felt, feel. 감각 동사. 감각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지. 답은 smooth. 이제 넘어갈게요. 7번. 자, although 비록 제이슨이요 had written the birthday card in advance. 미리 생일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까먹은 거야. 그럼 뭘 까먹은 거야? 메일링 하면은 우편을 보냈던 걸 까먹은 거야. 그럼 지금 너랑 안 어울리잖아, 말이. 뭔 소리야? 미리 보냈음에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썼다라는 행동을 했다라는 건 보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걸 까먹은 거야. 보낼 걸. 그러니까 메일링 아니고 투 메일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 자, 마지막이죠. 자, 필리핀, 베트남 and 차이나. 그치? 얘네들이 agree 했대요. agree. 동의하다. 자, agree라는 동사는 자동사로도 쓰여요. agree on 또는 agree with.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agree가 타동사도 있어. 타동사는 agree 뭐야? 말해봐. agree 대절. 또 뭐야? agree to 부정사예요. ing가 아니라. 됐지? 그래서 jointly exploring 안 되고요. agree to explore 이렇게 가야겠지. 이해갔죠? 외워야 돼.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보통 암기를 해야만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절대 암기하는 거에 너무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다른 거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동사가 일단 핵심이니까 동사 일단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가 총 잠깐만 하나 둘 열두 이게 몇 번이야? 15, 27.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4. 그 다음에 여기는 8, 42. 총 42문제야. 42문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식이냐면 구글 클래스에 자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점이 돼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42문제 중에 맞은 개수를 적으면 됩니다. 뭐 어디다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맞은 개수. 뭐 38이면 38, 25면 25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적으세요. 제대로. 창피하지 않아도 돼, 절대로. 어차피 구글 플레이스 나밖에 못 봐. 나랑 선생님들밖에 못 보니까 그거 여러분들 괜히 뭐 쪽팔리다고 그러지 말고 적어주시면 돼요. 적고 올려놓으면 이제 공부에 따른 흔적이 생기는 거고,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구나, 지금 얘가 잘하고 있구나, 또는 아니면 애들이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네, 많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또 설명해 줄수 있겠지. 오케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제 때 볼게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